LG전자의 차기 스마트폰인 일명 슈퍼 프리미엄 폰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S6 Edge Plus와 iPhone 6S의 틈바구니에서 LG가 선택한 술은 듀얼 카메라로 확인되었는데요. 10월 1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 세비섬에서 개최되는 쇼케이스 초대장과 함께 티저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모델은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가위로 한쪽 머리를 잘라냅니다. 이후 잘린 앞머리와 듀얼 카메라가 적용된 스마트폰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요. 듀얼 카메라는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원근감과 색감을 살려 입체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마지막 부분에 너다워 저라라는 비유 문구를 통해 셀피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개된 바로는 이전 곰면 스타일의 G시리즈와 달리 직사각형의 외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5.7인치 디스플레이에 4K 촬영이 가능하며 퀄컴 스냅드래곤 808 프로세서, 16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의 차기작 슈퍼 프리미엄 폰은 10월 1일 한강공원 세비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